안녕하십니까. 서기훈입니다. 파워모브 마지막 시간. 오늘은 토마스. 아, 진짜 토마스 너무 어려운 동작이에요. 진짜. 제가도 토마스 할 때 진짜 열심히 차려고 했는데, 그래도 힘들어요. 하지만, 할 수 있다는 거. 그만큼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고, 잘하기 힘든 동작이기 때문에, 다른 파워모브는 익숙해져서, 좀, 비보잉의 상체가 익숙해졌다 싶을 때, 라는 것을 추천합니다. 토마스 동작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굳이 설명 안 드리면 될 것 같고, 연습 최고의 방법은 일단 많이 차는 거예요. 질질 끌리더라도 많이 차는 거예요. 처음에 제가 느끼는 보시면 아, 약간 저 토마스 잘 안 들렸어요.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돼요. 이렇게 되고 해도 이렇게 되면 상체가 멈춰버리는 거죠. 그렇지 마시고 손을 안 대더라도 계속 막 의지로 연타를 치는 거예요. 보시면 막 안 들고 이렇게 안 들고 연타로 치는 거예요. 이렇게 연습을 해야 이렇게 물량으로 바퀴수록 계속 들이대야 토마스는 더 빨리 늘더라고요. 제 주위 사람들 보면 그러다 보면 상체 근력이 좋아져가지고 허리도 자연스럽게 쓰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빡세게 빠르게 늘어나고 한 바퀴 이렇게 한 바퀴씩 해서 각을 먼저 잡으라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부분은 이렇게 물량으로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막 양말 신발부터 양말로 막 미끄러지면 사라고 해요. 그 너무 위험한 것 같고 굳이 그럴 필요 없고 싸구려 신발 별로 내가 잘 안 쓰는 신발 그걸로 하나 신고 질질 끌어가고 신발 옆창 까지고 막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빨리 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처음 찰 때. 처음 찰 때 손을 짚고 차잖아요. 찰 때 왼다리, 왼다리가 정말 중요해요. 왜냐면 윗놈이 편에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? 한쪽 파워로는 스핀 기술이 아니니까 한쪽 다리가 걸고 나머지 다리가 전개되고 이 다리가 걸리고 한쪽 다리가 전개되고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처음 차잖아요. 토마스에서 스타트 이 다리가 귀쪽에 얼마나 당겨주는 그게 정말로 중요해요. 그만큼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어요. 파워모브 그만큼 정도로 첫 다리가 중요하고 한 바퀴가 중요하다는 거. 처음 찰 때 항상 왼다리를 그쪽으로 크게 당겨줘서 전개를 하시면 돼요. 그리고 하다 보면 가위차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. 저도 솔직히 많이 가위를 차는데 알 거는 골반에 다리를 벌려 있는 골반에 힘을 던져서 몸이 이렇게 저는 이렇게 골반이 안 뜨고 다리가 무너지는 이 자세를 말하는데 그래도 선도 없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무조건 물량으로 던져주면 됩니다. 가위차기 이런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. 이건 몇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상체를 그러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상체만 가서 이렇게 전개하고 좌우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중심을 수시로 계속 양옆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. 이동을 더 중심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나머지 팔 짚을 때도 빨리 짚으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. 상체가 다리는 떠 있고 상체가 땅에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투다크랑 달라요. 투다크랑 마찬가지지만 상체의 중심을 그만큼 줄수록 더욱더 쉽게 할 수 있고 쉽게 하는 건 아니에요.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중심을 줬을 때는 팔을 들어 넣어주고 크게 전개를 하면 토마스 스케일 있게 찰 수 있습니다. 한쪽 팔이 있을 때 나머지 한 팔을 들어줘서 계속 움직여 좀 토마스 칠 때 나머지 한 팔을 자르면 그만큼 스케일이 작아 그러니까 크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막 토마스 뒤토마스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막 토마스 나이틴이나 토마스 에어트랙을 올리려면 뒤토마스가 붙어야 되는데 그건 일단 토마스 연타가 제가 더 선행되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. 토마스 연타가 자연스럽게 되면은 진짜 처음에 20바퀴를 타겟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. 20바퀴가 되면은 올리는 거는 특별히 조금만 연습하고 신경 쓰지 않고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굳이 뒤토마스를
좀 연습하고 싶다. 화면에 한번 보내줄 수 있어요? 보시면 연습을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. 다리를 한쪽으로 옮겨요. 처음에 퍼스트 이렇게 쳤어요. 이쪽으로 쳐서 다리를 높은 데, 이거보다 더 높은 데 걸고 다리를 땡기는 걸 많이 연습하거든요. 이 동작도 집에서 토마스 연습하고 싶은데 제가 동의가 좋다 할 때는 들어오는 동작을 많이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. 흔히들 말해요. 토마스가 앞 토마스가 낮대 뒤 토마스가 높은데 이상적인 높이다, 이상적인 뭐 높이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뒤 토마스는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연습도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얘기는 좀 뭐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다리 스트레칭 정말 중요합니다. 왜냐면 스트레칭 윈드밀보다 더 고공이기 때문에 양다리가 걸리는 그 비중이 제가 볼 때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양다리 힘을 빡 주고 계속 차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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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복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. 그러니까 그만큼 이 다리 힘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장단지 힘을 빡 주고 연습을 하세요. 신발 그리고 손목이 굉장히 손목 반응이 많이 됐습니다. 특히 처음에 찰 때 짚는 손이죠. 짚는 손이 익숙하지 않은 분한테는 중심이 갑자기 확 와가지고 쉽게 다쳐요. 팔이나 어깨나 손목이나. 그러니까 밸런스 꼭 맞춰주시고 항상 스트레칭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처음에 연습하면 분명히 그래가지고 왼 다리가 굉장히 많이 다쳐요. 그러니까 이쪽 항상 다리를 힘을 툭 줘가지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많이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추천하는 연습법 하나가 처음에 신발에 희생을 각오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뭐 몸을 날리지 마시고 쭉 끌어줘라. 손을 짚고 쭉 이렇게 연습하는 추천하죠. 자 보시면 봅시다. 손을 짚고 왼다리에 다시 한번 보여주면 왼다리에 왼다리를 뒤쪽으로 당기고 다리를 쭉 밀어줍니다. 그냥 쭉 이 동작을 연습하면은 적어도 덜 다친 처음에 막 몸 무리하게 막 올려가지고 다치는 것보다는 이렇게 쭉 끄는 동작을 많이 해가지고 허리랑 다리랑 쓰는 법 익힌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연타에 도전하는 추천하고 싶습니다. 처음부터 절대 무리하게 해서 다치가지고 천천히 올라갑니다. 그리고 반복 연습을 하면서 상체랑 허리의 돌림, 흐름 이걸 빨리 몸에 익히는 걸로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토마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동작이에요. 진짜 아무리 빨라도 6개월인데 솔직히 6개월 안 해도 못차요. 많이 못차요. 하지만 토마스를 잘 차면 뭐 에어체크, 나이팅 같은 공구이고 윈드밀 같은 저건 뭐 그 딱 중간에 있는 파워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고 이 파워무가 잘 되면 다른 파워무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설이 있으니까 꼭 토마스 연습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. 사실 파워무가 목표라면 마지막 토마스 최대한 잘 못하거든요?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좀 뒤로 와 눌린다 어쨌든 토마스 반복 연습 안 하면 이렇게 눌리니까 꼭 연습 많이 하시길 바라고 모르는 거 있으면 많이 얘기해 주세요. 댓글을 남겨주시다가 다음 무브 편은 이번 토마스 편으로 마무리해 주도록 하고 파워 무브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제가 설명드린 것 중 하나만 할 줄 알아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니까 하나쯤 여러 개 많이 할 필요 없어요. 그 다른 콤보를 이을 생각 안 해도 되니까 하나만 제대로 해도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사실. 하나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끈기가 필요하고 그렇게 끈기 있게 할수록 자신한테 힘이 된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파워무브 하나쯤 아무리 내가 파워무브 관심 없으면 그건 춤이 아니라고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쯤은 꼭 하시길 바랍니다. 파워무브 편 설명을 좀 더 해드릴 게 많은데 분량상
정도밖에 못해서 좀 아쉽고 꾸준히 연습해가지고 즐거운 비보이는 시간.